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이 담긴 선물 상자가 전달됩니다. 댓글 하나에 선물 상자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여러분 살펴보는 IT 뉴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 뉴스입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 소식부터 한번 쭉 훑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뉴스들을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미국의 수출 제한 강화로 인해서 제품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 제품 수요가 상당한 중국 시장의 수출길이 막혔고 또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중국 내 제품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용의 RTX 4090까지 제한 품목에 포함됨으로써 제품뿐만 아니라 AD102 칩셋의 중국으로의 반입이 막힘으로 인한 RTX 4090 생산에도 큰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제한이 적용되기 전 중국으로 상당수의 RTX 4090의 재고가 이동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뭐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RTX 4090의 가격은 뭐 아시다시피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앞으로 RTX 4090 생산에 어려움이 생긴 만큼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 또 여기에 중국 내에서는 중국 쪽 용팔이들이 또 부족한 공급을 빌미로 어차피 정식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웃돈에 웃돈 받아가며 미친 가격으로 또 판매를 할 테고 또 제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해가는 식으로도 또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당연히 예전 채굴 대란 때처럼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제품 공급 부족, 가격 폭등, 뭐 결국은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중국은 소비자용 물량 확보를 위해 기껏 끌어간 RTX 4090을 뜯어서 또 AI 서버용 제품으로 개조해서 판매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 지랄을 떠는 이유는 AI 서버 시장 수요가 또 많고 또 개조했을 경우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덕분에 RTX 4090 쿨러와 PCB 등 이 빈 껍데기들이 리셀러 시장에서 아주 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이쯤에서 문득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빈 껍데기들이 뭐 새 제품을 털어내고 나온 거라면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뭐 필요하다면 싼 값의 케이스 가리 용도로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고 그래픽 카드를 또 껍데기를 사용을 해서 새 제품으로 아주 쉽게 둔갑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시리얼 번호도 그대로 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제발 그런 용도로 악용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멀쩡한 RTX 4090을 뜯어서 AI 서버용 제품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채굴 시장에서 떨어져 나온 중고 폐품, 이 쩌리들을 일반 소비자용의 그래픽 카드로도 둔갑시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 걸 보면 중국은 정말 그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얘네들은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채굴 시장이 한참 뜨거울 때 엔비디아는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발견하고 채굴 전용 그래픽 카드라는 아주 쌈박한 제품을 선보였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채굴만을 위해 나온, 그래서 일반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와 다르게 IO 포트가 없는, 그러니까 뭐 진정한 채굴의 일꾼들이었는데요. 열심히 일하던 이더리움 광산이 이제 폐광되면서 이제는 중국에서 해당 제품들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일반 소비자용 전용 제품으로 이렇게 네 전업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네 2차 전직이라고 봐야 되나? 와씨.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전용으로 RTX 4090D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D는 드래곤. 네, 뭐 역시나 중국이 좋아할 만한 단어죠. 용. 뭐 쉽게 말씀드려서 RTX 4090 기존 모델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AI 성능을 제한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LHR 버전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큰 그림으로 본다면 비슷한 성격을 가진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나온 루머에 따르면 이 RTX 4090D는 노멀 4090 대비 베이스 클럭은 좀 더 높은 뭐 280 메가헤르츠지만 부스트 클럭은 노멀 모델과 비슷한 2520 수준이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단 스펙상 수치는 저렇게 나오더라도 칩이 기존의 4090에 탑재되는 AD102 30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AD102-250이 사용됨으로써 전반적인 오버클럭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실사용 시 터지는 부스트 클럭은 노멀 모델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HR 버전과는 다르게 하드웨어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한이 풀릴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요. 4090D,
4090 드래곤. 그냥 왠지 용두삼이 버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철퇴를 맞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엔비디아의 상황 때문인지 최근 엔비디아 젠순왕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서 AI 협력 및 GPU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젠순왕은 수요가 매우 높지만 일본의 GPU 요구 사항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걸 일본 총리와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은 칩 투자를 위해서 2조엔의 추가 예산을 통과시켰고요. 이 투자금 중 일부는 일본 쪽에 생산 공장을 확대하고 있는 또 TSMC 쪽에도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젠순왕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이 육성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향후 GPU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AI 및 반도체 관련해서 작년부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인텔 등 뭐 다양한 기업들의 국제적인 투자 유치와 생산시설 유치 등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생각을 해볼 때 요쯤에서 드는 생각은 그쵸, 유독 우리나라만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죠. 자, 이제 AMD 쪽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RTX 4090이 중국에서의 수출 금지 조치를 받게 되면서 중국에서 AMD 라디온 그래픽 카드는 반사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라디온 쪽은 얼마 전 유출된 델의 판매 가이드에서 7900 XTX 및 7900 XT 그리고 라디온 프로 W7900 및 MI250X 등이 중국 판매 중단 품목으로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이 소식 이후로 엔비디아 뭐 그리고 다음으로는 AMD 라데온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아직까지 AMD의 AIB 파트너사들은 라데온 7900 XTX라든지 7900 XT의 판매 금지에 대한 별도의 통지를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AMD는 최근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뭐 평소에 엔비디아에 밀려 크게 관심을 얻지 못했던 라데온 카드의 판매량 증가, 뭐 AMD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쵸, 좀 씁쓸함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